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 기억하시네요. 몇 주년인지 기억하세요? 501주년. 아유, 이렇게 기억 잘하시면은 제가 설교하기가 힘든데.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내용 중에 우리 천주교를 구교라고 그러고 우리를 신교라고 그러는데 우리 신교의 다른 영어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프로테스탄트. 예, 프로테스탄트. 어디서 나온 말이냐? 프로테스트, 항거한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옛날 500여 년 전에 교회에 신학이 잘못되고 제도가 잘못되고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데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항거하는, 프로테스트하는 사람들이 다 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항거, 잘못된 우리의 그 신앙의 모든 제도와 삶에 대해서 항거하는 것은 사실 500년 전에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제도, 잘못된 우리의 가르침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를 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그 잘못됐다는 그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느냐? 내 소견에 잘못된 것 같다. 이거 갖고 안 되죠.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성경이어야 돼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때 이거 잘못됐다. 성경이 우리의 그 모든 기준이 되고 성경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런 권위를 부여하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의 모든 기준으로 삼아야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이 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항거, 프로테스트 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와 마태복음 두 군데를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첫 번째,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그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과거의 우리의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것이 과거의 신분이.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참이 끊어진 그런 상태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과거의 신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우리도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은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다 영적으로 죽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살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결국 마귀를 쫓는 삶이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삶이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몸으로 다 우리가 참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런 생활 속에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재의 신분은 뭐냐? 영적으로 다시 우리는 살아났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풍성하신 긍휼과 그큰 사랑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게 현재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 살리신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우리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빌딩이 교회가 아니고 구원 얻은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가 보여줄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현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 오늘 7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고 계속해서 세대를 걸쳐서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이 큰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할 누룩이 있어요. 예?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처음엔 누룩이라고 그러니까 금방 아, 떡 만들 때 그 누룩? 아, 우리가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떡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신가?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야 그거 아니다. 나중에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게 가르침을 얘기하는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이 말씀이시구나. 나중에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가 우리 다른 분이 그분들의 특징을 갖다가 얘기한 것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킨다고 교만해 갖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공로가 많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늘 그런 것을 비교를 해요. 예? 내가 공로가 많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킨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서열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의롭다. 내가 위다. 내가 더 뛰어나다. 뭐 이런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물질 또 쾌락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고 또 편의한 것, 편한 걸 좋아하던 사람들이 상대주의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좋아하던 사람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들 중심을 더 좋아하던 사람 또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하는 말씀은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항거해라, 프로테스트해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 대한 그런 말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하는 행위는 너희가 본받지 말라. 왜?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고 또 저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 가나 제일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또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접받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막 헤매다가 한 사람이라도 얻은 다음에는 자기들보다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 거짓이죠. 그리고 불법이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굉장히 예수님께서 아주 심한 말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면서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께서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셔요. 본받지 말아야 될 걸로. 본받지 말 거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될 거로. 거기에 유혹받지 않도록 저항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뭐 사두개인들과 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로 그들이 믿지 않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 모든 교훈,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인 우리 가운데도 혹시 스며들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프로테스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으뜸되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그런 것들을 우린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모세의 자리.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갖고 백성들을 재판을 했습니다. 모세 혼자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밑에 또 사람들을 세웠죠. 예. 그래갖고 작은 일은 밑에 사람들이 하고 큰 일은 모세가 하고 뭐 그렇게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충고를 해줘서 그렇게 했잖아요.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재판석인데 그 재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재판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재판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결국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는 행위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몰아갈 때 자기들은 그 가운데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에 빠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자기들보다 못하고 자기들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재판하다 보니까 결국엔 누구까지 재판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까지 재판해요. 무서운 거죠. 예?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까지 재판해갖고 유죄다 이렇게 하고 사형시켜야 되겠다. 자기들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당시에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사형시켜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 없다고 말 못합니다. 없다고 말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우리가 죄인으로 정죄하고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은 경계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노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는 같은 누룩인데 천국 비유에 등장하는 누룩이에요. 이 여인이 예? 떡을 만들기 위해서 예? 밀가루를 갖고 와서 반죽을 하고 거기에다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아 이게 떡이 아주 잘 됐단 말이죠.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는 생명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 누룩은 결국 예수님의 누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누룩, 예수님의 교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그 속에서 온유와 겸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누룩 속에는 온유와 겸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누룩 안에는 멍에가 있어요. 멍에. 멍에. 매는 멍에입니다. 이 당시에 뭐 나귀나 뭐 하여튼 짐승을 통해서
무거운 것을 나르거나 또 밭을 갈거나 할 때 이렇게 두 마리를 한 멍에다 매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하는 건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맨다. 그래서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짐도 지고 예수님과 함께 밭도 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우리가 동역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참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런 그 예수님의 누룩, 예수님의 교훈을 본받아 하느라고 해왔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해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또 그렇게 예수님의 누룩 본받아서 하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평가하시는 건 또 여러분들의 몫이죠.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제 다음번 목사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 아니고 이런 그 예수님의 모습,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하는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제 제 다음번 목사님을 선출하는 과정이 첫 번째는 이 청빙위원회라는 것을 몇 사람 뽑아갖고 그 사람들이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당회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3분의 1을 통과를 시켜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인들 전체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통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중에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모습 그걸 우리가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수만 명 모여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손가락질 받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줄어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윗자리에 앉아서 거드름 피고 사람들 밑에 내려다보고 깔보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재미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우리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드러낼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사실은 그러한 모습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재미없어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좀 목사님이 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모습을 좀 보여서 나도 덩달아 좀 높은 자리에 앉고 덩달아 좀 권력도 행사해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저 노 목사가 안 그러니 뭐 나도 해보고 싶은 대로 못하네. 혹시 그런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다 우리 교회에서 못 견디고 갔다고 생각하는데, 또 세월이 바뀌면 언젠가 그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고 참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평등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섬기는 자요. 우리는 머슴이요. 우리는 멍에를 메는 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은혜, 그분들도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해갖고 그들도 다 구원하는 여인의 그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우리는 생명력을 우리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분명한 주님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 확신 또 그 기준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생활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프로테스트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해갖고 그 순종한 사람들 블란서의 그 2차 대전 때 유대인들 다 그 독일군들한테 넘겨주는데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목숨 걸고 숨겨져갖고 한 5,000명을 살린 르 샹봉이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나눴습니다. 나중에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라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달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의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민권 있는 사람들도 뭐 툭하면은 뭐 내쫓는다 그러고 또 여기에 망명 오는 사람들 다 막는다 그러고 그래갖고 뭐 의견이 분분해요. 또 이번 수요일 날은 또 우리가 선거하죠. 시의원 뭐 주하원 의원 선거도 하는데 참 우리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어느 게 좋은가? 미국에 사는 우리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를 지지해야 될 것 같고 트럼프를 계속 지지하다 보면 이민은 우리도 나중에 불이익 당할 것 같고 헷갈리죠? 헷갈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헷갈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시나로 가면은 그게 우리의 기준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될 줄로 알아요. 종교개혁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로 제껴지고 교황의 권위, 교회 전통, 교회가 정한 제도 그게 더 우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올바로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